아이스튜디오 400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크로마키나 이런 걸다 하는가를 하는데, 여기 현재 이제 저는 여기 메뉴에 보면 여기에서 사실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제 회의실이죠. 회의실에서 이걸 할때그 책상이 여기 있으니까 책상에 있는 사람과 가상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책상에 제요 노란 책상이 여기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고, 또 여기 가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 그래픽컬 책상 여기 있는 거죠. 이 책상을 붙이는, 이 책상은 이런 색깔입니다. 이런 색깔에 이거 이렇게 붙여서 올려서 여기를 이제 스무다개에다 넣어야 되니까, 이제 어떤 방식을 쓰느냐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이 메뉴에서 여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니까, 액터에서 액터를 이렇게 선택해 보면, 그 여기 그 프레임이라는 데 가보면, 프레임이죠. 프레임을 가면 지금 요이요 안에 이 크로핑하는 게 있습니다. 이 크로핑에서 지금 이제 다른 데는 안 하고 이 책상만 살짝 해서 이렇게 가는 이 크로핑 요 부분을 슬쩍 이렇게 바꿔보면 저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이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이 엘립소이드를,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샤프하게 하려면 요 티크니스를 조금 줄여주면 됩니다. 줄여서 빨리 움직이면서 얘를 약간 넓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양쪽을 살짝 이렇게 해주면 요 부분이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도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돼서 여기는 충분히 손이 넓어지면서 이제 가는, 물론 이건 더 키워도 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이런 그 엘리소이델 크로핑이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 이것은 뭐 뭐든 200, 300, 400, 5000, 7000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놓고 이것을 여기서 요 크로핑하고 하는 부분을 카피톨 이렇게 놓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씬에 이렇게 가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책상하고 아까 가상 책상이 맞게 하는 기술을 넣어서, 이게 손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이 책상에 뭐가 있고 하면 이제 굉장히 그 현실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멋있게도 이제 나가게 이렇게 됩니다. 이 버추얼 스튜디오는 이제 스튜디오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느낌을 주고, 뭐이 뒤에다가 다양한 걸 넣을 수 있죠. 뭐 이런 이제 그 스튜디오 느낌이 돼서 다른 데서 하는데, 이럴 때도 이 칼라 분위기에 맞춰서 이 텍스처의 칼라를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약간 바꾸는 거죠, 느낌을. 그리고 저 이제 뒤에 이 랜스케이프의 그림을 뭐 이렇게 그 자연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아름답게 돼서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배경이 약간 그 저런 이제 다른 게 되면, 여기서 이 느낌이 다른 책상을 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책상으로 바꿨다. 그러면 약간 어울리잖아요. 이런 건 이제 굉장히 많이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가서 보면은 이 책상을 바꿔주는, 지금 이제 여기 색깔이 딱그 여기에서 저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벽이 뭐 이런 걸 바꿨다. 뭐 상관이 없죠. 거기서도 이 칼라를 이렇게 바꾸면은 변하게 되는 거죠.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넣고, 그때 책상 색깔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칼라 싹 바꿔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거를 포토샵에 가서 하고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스크린 크기를 이렇게 넣게 해서 이 바닥하고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맞출 수 있다. 뭐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사람을 조금 더 작게 이제 그 스튜디오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 모니터들 여기다 이제 파워포인트도 넣고, 또 이쪽에다가는 앞으로 이제 줌도 넣고 하는데, 아저 뒤에 창이 약간 왼쪽으로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심에다 창을 맞추고 거기에 얘를 붙이는데, 이게 다뭐 3D 스튜디오 5000, 7000에서 3D 맥스에도 할수 있지만,
이제 다리미의 특허 기술은 그 맥스에서 작업하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리고 조금씩 바꾸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 툴을 다이 아이스토리 안에 집어넣어서 워터링 툴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있는 것이 되고 이제 배경도 여기서 뭐 색상을 조정을 해서 뭐 알파를 줘서 어둡게도 할수 있고 또이 칼날 좀 조정해서 뭐 다른 색깔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다른 야경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바꾸는데 저 배경 이미지를 이제 그 어떤 걸 하느냐 이쁜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요새 이제 AI에서 나오는 뭐 미드저니 같은 걸 써서 만들어서 넣으면은 다양한 걸할수 있고 지금 스튜디오도 저희가 이제 미드저니 AI 기능을 가지고 이런 스타일을 바꿔달라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할수 있는 거죠. 크로마키를 이제 써서 하는 환경, 또 크로마키 없을 때 AI로 하는 거죠. AI 크로마키는 여기에 보면은 백그라운드 리무벌, 요걸 누르면 AI로 바로 됩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린이 약간 묻어나오죠. 이 뒤가 색상이 강하다 보니까 묻어나오는 건데 그거는 제가 이제 조명만 여기 좀더 바꾸면은 다될 수가 있게 되고 크로마키 이제 그린이 있을 때는 크로마키로 해서 자동으로 딱 되는데 모든 게 원터치죠. 이 알고리즘 자체가 저희 자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한 그런 방식이고 이 알고리즘은 이제 좋지 않은 카메라나 좋지 않은 라이팅에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된 다림의 그 특허까지는 안 냈는데 어쨌든 그런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매우 유니크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메뉴는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방송국 환경에서 비전 믹서 버튼 막 누르는 거 있잖아요. 거의 모든 회사가 비전 믹서는 다 과거에 나오던 믹서 패널을 흉내내고 하고 있습니다. 다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과거 방식이고 다림의 새로운 방식으로 이 안에다가 이게 이제 장면 가상 카메라 스위칭과 컨텐츠 스위칭을 하고 2에 누르면 2키 되고 이것도 거의 자동으로 되게 만드는 이 다림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스튜디오를 쉽게 만드는 법또 거기에서 이 장면들을 이제 각 장면마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A장면, B장면 그렇잖아요. 이제 스튜디오 카메라 완 장면 PD 하나가 PD가 이제 카메라맨 보고 A장면 거기 잡고 있어 또 이제 B장면 잡고 있어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소위 그 테레비죠. 그 테레비에다 보통 이제 뭐 보이잖아요. 전자식판에. 그게 이제 같이 날라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서 이제 이런 방식들을 특허를 내서 이 방식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다할수 있다. 어떤 방송 장비도 선생님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것을 선생님용으로 했다. 또 누구든지 그 안에 다양한 이런 그 스타일 책상이나 또 그걸 만들고서도 컬러를 이렇게 약간씩 바꿔주거나 이런 게다 되게 또 크기도 약간 조정을 해주거나 위치를 좀 바꿔주는 게 그냥 마우스 그 컨트롤로 되게 만든 이제 그런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가히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PPT죠. 뭐 빅데이터 미래 시대 이런 파워포인트 파일입니다. 이거는 아마 그 하시셨죠? 지금 이 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파워포인트만 넣으면 수업을 되니까 하시는 비디오를 지금 모니터 원격으로 하고 있는 1이거든요. 거를 모니터 이제 1. 여기 원격하고 여기랑 같이 지금 거기 보는 거죠. 마우스를 그럼 쓸 보여주고 때는 있는데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를 파일을 여기다 놓으시면 여기서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건 실시간입니다. 이게 파워포인트에 올리면은 이쪽 모니터에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올라와서 되죠. 여기 뭐 라이선스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파워포인트가 올라와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이거 보면 수업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손이 올라가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제가 그 유튜브가 아니라 like this way 뭐 여기 다림에 그 컨퍼런스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그 이쪽 화면에다가 지금 이 메뉴를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뭐든 인풋을 쉽게 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자막, 여기 자막은 사실은 그, 요 자체적으로만 파워포인트 넘어가면 자막이 다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자막 부분이 굉장히 이제 편집에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자막을 다 파워포인트에서 알아서 하게 그렇게 한 거고, 제가 이제 다림이 만든 화상이 줌보다 더 강력한, 물론 이건 다림이 100% 만든 게 아닙니다. 오픈소스 짓지라는 것이 유명한 게 있어서 그 설치해주는 비용만 받고 만들어 주는데, 다림 내부에서는 인트라넷용과 인터넷하고 있어요. 한번 여기다 쳐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인풋을 제 오른편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걸 켜보면, 이쪽에다 이거 켜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화면을 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 인풋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저 오른편에 있는 모니터, 이거를 올려서 일로 켜주면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한번 그 다리 화상이 istudiomeet.com 이렇게 치게 되면 이게 이제 웹 OST라고 해서 그냥 바로 모바일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조인 미팅을 하면 지금 제 부분, 저쪽 방 부분이 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쪽 화상회의가.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스를 선택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로 나가죠. 여기다가 이제 그이 아이스튜디오 요거죠. 요걸 키면은 아까 있는 그 카메라 대신에 지금 제가 나가는 이것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게 나오고, 또 여기서 그 여러 군데로 들어가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면 저쪽 방이, 제 저쪽 연구실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방에 아이스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저희 회사가 여러 스튜디오가 있는데 버츄얼이나 카메라가 다할수 있는 거죠. 이거 멀티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 보안이 아주 강력하고 또 서버를 자체적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이 퀄리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줌할 때 퀄리티 조정 못하죠. 돈 내야 되니까. 여기 가면은 여기에 이제 그 보안 옵션, 보안 어떻게 한다, 또뭐그 배경 지우기 물론 되고, 또 설정에서 보면은 퀄리티들도 높은 거로 할 건가 낮은 거로 할 건가 되니까 하시 좋게 되고, 이것을 저 학교 내에서 내부망만 쓰는 것까지 다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 화상회의 이쪽을 이제 오른쪽에 넣고, 우리 이쪽에다가 화상회의 화면을 여기다 넣자. 왜? 그러려면 이쪽에도 이제 여기다 넣으려면 그 이쪽을 좀 크게 놓고 볼까요? 이쪽 화면이 크게 된 데서 여기에다가 지금 저 모니터 지금 3개, 4개가 있으니까 하나 그 안에 있는 걸 넣는다고 하면, 디바이스에 가서 지금 있는 그 데스크탑, 지금 5개가 여기 있는데, 이제 이거 이쪽 데스크탑이죠, 모니터죠. 그걸 넣고 여기다 하면 이제 거기 화상회의가 나오는 겁니다. 화상회의가 여러 명이 뭐 10명, 20명 다 마음대로 언리미트 되죠. 그리고 아까 이쪽 화면에는 PPT를 넣게 되면, 아까 있는 PPT를 넣으면 PPT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저 앞에 화면만 보는 거죠. 여기에 마우스를 가지고 놓고 인공지능을 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치 교실음에 크로마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줌이 들어오고 이 랜더 화면이 나갑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볼때 이렇게 본 거죠. 저희는 지금 요 화면을 일로 바꿔주면 돼요. 크게 해서 프로젝트에 넣어서 하는 수업을 해도 된다. 그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그원 클릭만 하면 넘어갑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 이제 뭐 드로잉도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제가 이제 드로잉 칼라를 뭐로 이렇게 했다. 이제 칼라 지금 옐로인데 파란색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이런 데다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형광펜 모드로 해서 됐는데, 또 이제 이렇게 스크린 저처럼 세 개가 앞에 있게 되면 왼쪽 보고 오른쪽 보면 자동으로 되게 해서 마우스 안 해도 또 되는 인공지능 기능.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쓸수 있게끔 하는 기술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 이제 백그라운드 리무버, 이거 크로마키죠. 크로마키에 이제 저희가 오토만 탁 누르면 이제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만한 실제보다 훨씬 더큰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교실에 펼어지는 그런 이제 강의가 되고 가끔 이제 선생님이 오래 말씀하시면 이렇게 뒤로 쫙 한번 보내서 또 저런 환경도 되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만드는 것이 다림의 인클래스 플립 러닝. 집에서 보지 말고 와서 봐라. 와서 수업해야 된다. 이걸 보는 것이 더 낫다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자동으로 뭐 시간이 변해서 알아서 되고 이런 것이 다돼 있으니까 교실에서 수업을 이걸로 했을 때 교실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 다른 데 있는 학생도 다볼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바꿀 때 원터치로 할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여기 스크린에 제가 쓰고 있는 메뉴를 이제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메뉴입니다. 아이스튜디오 여기 메뉴인데 거기서 요걸 누르면은 이 화면에 이게 나오죠. 요건 누르고 요건 누르고 뭐 파워포인트 나오고 다 되는 거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스크린 1에다가는 또뭐 같은 걸킬수 있죠. 이렇게 스위칭이 다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뭐 파워포인트를 지금 현재 낀지 이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켜주면은 그 스크린이 나오고 다음 장이 되는데 지금 이쪽에 메뉴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다음 장 눌러도 되고 여기서 클릭만 해도 됩니다. 클릭만 해도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올 자동이 되는 방식을 써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또 이런 그 메타교실이라는 것은 선생 강의를 메타버스로 올라가니까 라이브로 올라가니까 메타버스 모인 학생들이 수업을 보는 거죠.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건다 그쪽 회사 거에다 올리면 되는 건데 거기 라이브 그 ICT 아웃풋이 나가게 하는 거를 이걸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제 또 이제 마우스 컨트롤 부분이 있는데 이 시간을 뭐 제가 이제 한뭐좀 빨리 가기 위해서 8초 또 여기도 이제 시간을 뭐좀 빨리 가기 위해서 뭐 10초 이렇게 넣어주고 이쪽에서도 뭐 이제 그 자동 모드를 세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 모드 세팅해주면 모든 게 자동으로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면은 이것이 선생님이 이제 충분히 나오면 이렇게 선생님 저절로 커집니다. 제가 만지니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이제 오래 말씀하시면 너무 한 장면 오래 가니까 방송에서는 보통 뭐 많으면 20초죠. 뭐 여러분 한번 영화 같은 거는 뭐 순간순간 바뀌어 있어서 3초도 안 갑니다. 영화에서는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걸 잘못 느끼는 거죠. 바뀌는 게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하나로 계속 나오면 보링 하니까 이제 400에서는 여러 개의 장면 6개의 장면이 전환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쭉 가서 만약에 이제 반대편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쪽에다가 이거를 해서 제가 이제 뭐 학생들을 보인다. 화상일등 이게 줌과 다름이 아이스튜디오 미트고 이게 파워포인트 이게 대충이죠. 교실에 오면 저쪽 학생도 있고 여기 학생도 있다. 여기 학생을 할 때는 여기 학생을 찍어주면 되는 거죠. 이쪽 학생이 나부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학생들이 나오는 거고 또 이쪽에 이제 저 줌을 하면 줌이 나오는 거니까 그때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어느 학생을 지적하면 커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풀 자동으로 정말 KBS, MBC에서도 할수 없는 스튜디오 제작서부터 컨텐츠 스위칭, 프로덕션 스위처에서는 하는 몇만 불짜리 스위처 하는 기능을 여기서 다 만들어서 스위처 하나만 해도 뭐 비싸죠. 프로덕션 스위처, 비전 믹서라고 막 하잖아요. 그 정도 돼야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이 장면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는 못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한다. 이걸 조금 이제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꺼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 컷으로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올라가면 탁 커져요,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탁 커져서 뭐 애니메이션을 온오프도 할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전부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요 기능보다 조금 더 쉬운 거 이제 두 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방송에서 못 보던 문화가 있는데 그걸 좁게 한게300또더 단순한 씬으로 한게200그 진짜 그냥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손석희 나왔다가 보통 방송에 이렇게 이거 MBC 아웃이 시작하면 여기서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을 켜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석희 대표입니다. 여러분 만나 반가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모니터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늘은 이것에 대한 내용, 풀스크린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클릭하면 다음 장 넘어가면서, 바꿔가면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커지는 거죠. 이분들만 얘기할 때는 더블 클릭하면 커지는. 이 모든 게 마우스 하나로 되는 특허 기술로 이 프레젠테이션 문화의 색다른 방법. 색다르다는 게 아니라 완전 바꾸는 거죠. 칠판에 보고 선생님 보던 문화에서 이렇게 그냥 파워포인트 한두세 시간 만들잖아요. 하나만. 뭐한 시간 선생님 만든 다음에 끝난 다음에 15분 강의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처럼. 해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교실에서 플레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화면이 나가면서 음악도 켜놓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음악을 한다라면 유튜브에 음악 이렇게 치는 거죠. 음악. 물론 유튜브 음악은 이제 그 배경음악 이런 거에 이제 아무 데서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음악들을 해서 뭐그 일할 때 좋은 재즈 음악이다 이렇게 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리가 이제 너무 크니까 이렇게 배경음악 살짝 해놓고 하면은 이제 훨씬 더 분위기 있는 음악이 되죠. 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레코딩을 하게 되면 그 BG인데 이 BG도 지금은 인공지능이 많이 만들어주니까 자기 거 만들면은 저작권에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멋진 세상이죠. 스튜디오도 배경도 다 여러분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가게 되면 멋진 스튜디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교탁에 그냥 노트북에 올려놓으면 하이브리드 교탁이 되는 전자교탁 따로 할 필요가 없죠. 마이크 스피커 요새 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빌트인 앰프 있는 거 스피커 달아놓고 노트북에 연결하면 되고 마이크도 지금 뭐 구스넥이나 또 무선 마이크나 다 싸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실을 이제 복잡한 교실, 전자칠판 여기 전자칠판 아닙니까? 여기서 쓰는 게 이제 전자칠판이니까 여기 이것처럼 편하게 뭐 파워포인트도 바꾸고 거기다가 뭐 다른 교실도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다 완전히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아이스튜디오 400은 이제 조달에는 한 2,550만 원. 거기 이제 카메라 모든 거다 들어간 거죠. 방송국 다 하는 게 2,550이니까 시설공사비까지 없으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스 100은 이제 더 저렴하게 소프트웨어만 가니까 이제 500만 원, 700만 원. 크로마 엔비디아가 있는 컴퓨터는 7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만 원만 내면 된다. 그걸 구독을 해서 한 달씩만 사도 되게 하는 것이 이번에 11월 11일 날 출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은 400으로 하면서 전반적인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다리미 하려고 하는 것은 강의, 이제 라이브 가능한 한 미리 만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플레이하고 스탑하고 질의응답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 과 가고 그래서 한 시간 내내 수업하면서 앞에서부터 쭉 하다가 앞부분 이해 못하는 사람 뒤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생기게 하지 말고 일부 플레이하고 학생들이 많이 알고 오니까 그 학생들이 디스커션하고 문제를 줘서 가는 거 그것입니다. 인클래스 LMS를 써서 교실에서 구글 클래스 같은 걸 써서 쉽게 선생님 비디오가 나오고 질문하는 게 하고 또 강의도 그냥 이 비디오 플레이하고 스탑하고 질문하는 인클래스 플립 러닝 질의해서 토의하는 교실 비디오는 봤으니까 교실에서 짧게 비디오는 이게 타임머신처럼 짧게 하면 짧게 되고 길게 하면 길게 되지 않습니까? 짧게 만들어서 애들한테 그 선생님의 뜻을 전하고 애들이 공부한 걸 가지고 발표하게 하는 인클래스 플립러닝 그걸 다 LMS로 집어넣어서 LMS에서 시험 문제 풀면서 혼자 다 하는 걸 선생님 딱그 LMS에 요즘 다 인공지능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특성들이 다 파악되지 않습니까? 학생들 그런 걸 가지고 분석해서 선생님 그 다음 강의를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인클래스 플립러닝으로 사용해서 인클래스 우리 저 뭐라 그래 인클래스 그 LMS를 쓴 인클래스 LMS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LMS 이제 하는 거를 지금 학교에서 만든 큰 LMS 있잖아요. 학교 전체가 쓰는 LMS 학사 행정 관리 다 집어넣어서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뭐 하려면 돈도 많이 받고 또 학교에 맞게 하다 보니까 1년에 또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LMS는 강의하는 거니까 이제 그 그냥 구글 클래스나 이제 다름이 제공하는 아이스튜디오 LMS 그 이제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는
오픈 EDXLMS 다 프리로 돼 있습니다. 매번 거기에 바뀌고 매뉴얼 다 있어요. 그거 왜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설치해주는 공사비하고 서버 만들어주는 돈만 저희가 받고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초등학교는 좀더 단순하게 하는 거는 이제 무드 4.0이라고 새로 나온 게또 굉장히 그 직관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그거 소스도 하면 되는데, 뭐 복잡하게 학교, 학생제 이런 것이 또 연결되는 학교 건 놔두고, 교실에 쓰는 걸 저는 인클래스 LMS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써서 하는 것을 그 영상을 먼저 보고 학교에서 토의하는 방식, 인클래스 훈림 러닝이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바꾼다. 다림은 교실에서 라이브 강의하는 거를 조금 줄이자. 대부분을 필요한 렉처는 동영상으로 하자 하는 것이 저희의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요일날 우리 개발자도 여기 지금 해외에서 와 있어서 일요일날 나와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도 끝날 때는 이제 살짝 크게 하는 거죠. 여기서 크게 했다가 쭉 들으면서 이제 끝내는 겁니다.